코로나에 또 다 노출되면서 어려운 기분에서 중국에서 지금 늑대를 통해서 대출을 한 300억 달러 해줬어요. 어, 아니 3,500억 달러. 많이 네, 3,500달러 했는데 그거가 지금 그걸 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힘들어서 그걸 연기를 해주거나 혹은 면제해달라. 근데 중국은 지금 면제해주면 중국도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첫째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좀 진퇴 양난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또 안 해줬다가 오히려 얘네들이 친서방 국가로 돼버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가 좀 터지라고 전 세계 동역의 국가가 챔피언 물고 이제 걔네까지 합치면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서도 지혜롭게 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공경이고요. 그 다음에 일대일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건설 프로젝트가 많이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도 많이 줄였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200억 프로젝트를 뭐 몇십억으로 줄여버렸고 미얀마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를 줄이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터졌어요. 그래서 일대일로 사업들이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노동자들도 일선에 복귀 못했어요. 사람들이 없어 건설을 못하고 있고 그냥 그 국가에서 어려우면서 예산을 줄여버렸고 그리고 이게 일대일로 국가들이 67개 국가가 대부분 이렇게 신용이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예, 이게 한국이나 중국 다 신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은 자본 시장도 없어요. 예, 거래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프로젝트 프라이싱 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 나라가 신용이 없으니까. 원래부터 이게 전통 금융기법으로 할 수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대출을 해주려면,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하려면 신용평가회사가 가서 이게 뭐 AAA냐. 뭐 AA나 A나 이래서 거기에서 프라이싱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대일로 국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이나 이 국가에는 프라이싱이 안 된다고요. 신용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법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 자체가 워낙 리스크여서 전통 융자 수단으로 해줄 수가 없었는데 중국 정부는 코스를 안 따지는 유일한 세계적인 국가잖아요. 중국 정부는 무슨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자본주의 국가는 안 돼요. 한국의 삼성이나 뭐 포스터야 원가를 안 따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유 기업들이 원가를 안 따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였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그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워낙 또 신용이 약하고 그래서 그게 다 손실로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일대일로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금 비용을 3,500억 달러. 네, 그 비용은 중국 정부가 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서 그 기업들이 다 국유기업이에요. 국유기업이 뭐 중국은 정치허위 정부하고 기업이 합일이다 뭐 그럴 정도로 국유기업이자 정부가 정부가 국유기업이고 뭐 이런 관계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본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기업이면 파산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국유기업이 파산 안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업의 부채로 어쨌든 지금 그렇죠.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독소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더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그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를 걱정했던 게 사실은 기업 부채 말이잖아요. 네. 그것도 악화시키는 거죠. 설상 가상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중국 경제의 어떤 상당한 심각한 위기가 네.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번에 그러니까 정부, 기업, 가계. 그래서 그 가계는 GDP 대비 부채율이 60% 넘었어요. 이미 봤고 그다음에 기업은 워낙 높았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방정부 부채가 25조 넘는 걸로 동해국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7조 매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금까지 어떻게 부채냐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자를 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부채율이 낮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부채, 특별부채 특별부채라는 걸, 특별부채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특별한 위험이거나 어떤 수요에서 특별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특별부채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율에 잡히지 않아요. 적자율하고, 적자율을 계속 중국이 확대하면서 왔죠. 작년에는 2.8, 올해는 3.5, 이번에 아무래도 3.5로 했어요.
근데 3.6으로 해서요 올해. 근데 그 작년에 실제는 양회에서 2.8로 재정 역자율을 잡았는데 GDP 대비 2.8% 근데 작년에 실제는 4.8 재정 적자 규모가 4.89%예요. 작년에 실제는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배 더 썼죠 예산 때가. 올해는 지금 예산 잡은 게 4.6%인데 작년에 올해보다 나왔는데도 적자율이 GDP 대비 4.8%면 올해는 코로나 터졌으니까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근데 예산이 3.6% 잡았어요. 근데 어쨌든 적자율을 계속 높이는 거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 양회에 나온 게 특별국채를 원래는 한 3조 이상 발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조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 1조에서 2개 2조를 아예 다 지방에다가 이렇게 출판한 걸로. 그래서 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 이 비정부적자 규모도 1조만 더 늘리고 특별부채도 1조만 발행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정부가 가겠다는 기구가 쉽지 않은 정책이 왜 통화정책도 다른 미국처럼 무제한 통화정책 아니에요. 지금 금리도 LPR 금리를 보면 5월 20일 LPR 금리도 4월에 비해서 안 낮췄거든요. 기준금리도 안 낮췄고 통화도 지금 RP를 통해 시장에서 전화로 이렇게 풀긴 하는데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막 풀지 않았어요. 통화정책도 별로 안 쓰고 조심조심 쓰고 주로 대형정책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연스럽게 때도 양회에서 나온 게 2조 2조만 그것도 주로 지방에 어려운 지방정부에 바로 투입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불행한 일자리를 보존한다 그리고 6개 6보 중국어로 6보 6개 보장 그게 실업률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고 시장 주체를 보장하고 중시평화 그리고 뭐 안정적 공급망을 보장하고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6개 원 6개 안정 그게 일자리 안정 금융시장 안정 무슨 안정 안정이래 경제안정. 근데 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이 정책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다 조심스럽게 쓰는 건 왜 그렇게 써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시진핑이 아프리카 한번 가면 600억 달러 딱 뿌리고 오고 막 이러던 시절이 지나간 건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 생각엔 특별부채 같은 한 3조 정도 할 만한 내게 그게 교환승수까지 하면은 한 10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언제 멈추냐면 3대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를 왜 이렇게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세요. 지금 민간 가게하고 기업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그게 중앙정부밖에 없는데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거 봐서는 중앙정부고 지금. 왜냐면 얘네까지 레버리지 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무시는 거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지금 유보하고 이상황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의 어떤 그 신뢰도 네. 이것도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많은 전 세계에서 네. 잘 신뢰를 안 하잖아요, 네. 주로 통계를.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는 자기네 잘 알겠죠. 근데 지금 일단 나온 것만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진짜 네. 통계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중국 기업 저 국가 부채는 네. 50%인가 50%가 안 되죠? GDP 대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뭔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기대했죠. 네. 왜냐면 통화정책을 원래 잘 안 쓰겠다 했어요. 유권창도 그랬고 그 중국말로 따소의 망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수지물을 팍 풀어놓은 것처럼 안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워낙 양대 여기서부터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주로 재정정책을 그래도 크게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는 특별국채를 그래도 좀 꽤 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 이슈는 특별국채를 재정부에서 발행하는데 다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처럼 우리가 특별국채를 발행할 테니까 중국 인민은행 보고 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국채를 발행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은행화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나 기업들한테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 국채를 하나는 은행이 직접 사주는 거예요. 그 은행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사라는 말이에요. 그 돈은 대정부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는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그게 금리 있잖아요. 이자
시간이 돌려줘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못 투자해요. 왜냐면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이자를 갚아요. 그러니까 대정부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인민은행이 사주면 어차피 한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서 그때 재정부에서는 이걸 왜 우리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 부자들 보게 되냐, 인민은행 동참해라, 사줘요. 이랬는데 인민은행에서 이게 불법이다. 왜냐면 그때 주둥지 97년, 98년 때 돈을 엄청 써서 그때 인민은행 돈을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불법했는데 그때 하니까 불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8조가 몇 조에 거기에서 인민은행은 국채를 직접 살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아예 좀 다 하고 우리는 못 산다 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중국 정부에서 뭐 어차피 한 집안인데 진짜 하고 싶으면 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것 같아서는 이게 인민은행도 원하지 않고, 왜냐면 나중에 2008년에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불증이 너무 크니까 나라를 망친 주범이 당연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반발 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정부는 이렇게 투자자한테 팔기에는 뭐 1조는 괜찮지만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발행했다, 그 이자를 갚다 보면 재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내부의 싸움 때문에 이은행이 만약에 한국은행을 지금 기재부에서 발행하면 한 40%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몰라도 중국인행이 안 사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도 연준하고 미국 정부하고 이 통화 발행을 가지고 지금 발행권을 가지고 지금 막 티격태격 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법 발행에.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 연준은 그게 안 되고. 네. 여기도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중국 정부와 우리 나라도 똑같아요. 왜냐면 발행권 가지고. 우리 발행권은 누가 이 위에 책임을 지는 문제예요. 지금 급하니까 이런 거죠. 지금 급하니까 야 네가 먼저 써 이렇게 된 거죠. 잘 되면 어떻게 해줄게.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 책임이 돈 쓴 사람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싫은 거예요. 누구나. 그 잘 안 사준다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까지 중국 정부가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하나 그 믿고 있었던 거는 네. 데이터는 뭐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거는 아 그래 가계 부채가 됐든 뭐 부동산 문제가 됐든 기업 부채가 됐든 중국에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게 이제 사실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조심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이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네. 네. 뭔가 이제 아,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나라를 G7에 지금 들어가는 이유는 또 뭔지 진짜 속내를 지금 회장님과 함께 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참 국제 정치 그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오늘 특히 이제 그동안에 그 준비를 오래 했었는데 책이 5월 30일자로 이제 간행이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전쟁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제가 이제 최근에 썼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그 쓰기 시작한 것은 1990년, 91년 고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한 30년 써가지고 겨우 책이 나왔는데 뭐 그동안에 매일 쓴 것은 아니고 쓰다가 또 뭐 한동안 못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간만에 한 두어 달 아주 집중적으로 그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이번에 그냥 마무리를 졌습니다. 우리 출판사가 북앤피플이라는 출판사인데 이 사장님이 제가 그 전쟁에 관련된 강의하는 것을 뭐 이렇게 들으시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좀
대문 어떻게 했느냐고 오래전부터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학술서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이제 버티다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게 좀 풀어가지고 꼭 정치학, 군사, 뭐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읽을 수 있게 그냥 저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책 보니까 두꺼워졌더라고요. 58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 그냥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책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은 오늘 그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 책을 좀 잠깐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 전쟁과 국제정치는 전쟁은 국제정치의 제일 큰 분야죠. 국제정치학자들이 전공이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전공이 국제정치학 그랬을 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전쟁 쪽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경제라는 그 파트가 요즘 아주 또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는 파트죠.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외교 정책을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사, 뭐 이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국제정치학이 몇 분야로 나눠지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전쟁론을 이제 쭉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한 것은 이제 정리 요약해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도 그냥 그 신문만 열심히 보고서는 분석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하고 이론을 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 챕터를 13개로 나눠놨는데 그 맨 처음에는 우리가 왜 전쟁을 공부를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참 인간이 살아있는 한 전쟁이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좀 엄청나게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또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전쟁이 언제라도 있는데 마침 그 출판사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 책 표지에다가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조지 산타야나라는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그 앞에다가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하여간 전쟁은 인간이 역사 이래 어느 곳에서도 문명이 발달된 것 발달되지 않은 곳, 더운 곳, 추운 곳, 뭐 하여간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제 2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식과 진리는 구분해야 된다. 이게 국제정치학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제정치는 아무래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치,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전쟁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이냐. 저는 국가는 전쟁을 잘하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옛날부터 수많은 조직이 있었는데 전쟁을 못하는 조직은 지금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전쟁 잘하는 조직한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정말로 잘하는 조직 한 200여 개가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세계를 지구 표면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지구에 남아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조직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전쟁을 잘하기 위한 조직이다라는 챕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술 책이다 보니까 전쟁과 국제정치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뭐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제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앞부분에서 쭉 썼습니다. 전쟁 연구의 현황 그래서 마치 혹시 뭐 공부하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어느 대학 가는 전쟁 공부하는 데 좋다는 뭐 그런 그 이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썼습니다. 여기 뭐 한두 그 제목을 얘기하면은 우리 그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참 평화롭게 살았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싸움질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원시인들은 평화로웠다라는 것이 그 한때 정설이었습니다. 그 원시인들은 평화롭게 살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느냐 했는데 그거를 이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원시인들도 그 현대인 못지않게 잔인한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이 많이 발견됐는데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 제 5장이군요. 5장에다가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대전쟁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큰 전쟁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는데 바로 그런 큰 전쟁이
지금 혹시 또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런 세계 역사를 바꾼 대전쟁들,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지구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바로 그런 그 얘기를 그 한 챕터를 또 활용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대전쟁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전쟁, 작은 전쟁 해가지고 뭐 학자들이 이제 수많은 전쟁을 이제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한 연구 결과 몇 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제일 유명한 전쟁 연구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전쟁 데이터, 그리고 제이크 리비라는 뭐 아주 미국의 유명한 전쟁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강대국들 사이에 전쟁에 관련된 그 자료 목록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장을 아래에서 이제 실어 놨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은 어떻게 발생했는가라는 것이 이 책의 이제 전반부의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이제 왜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국제정치학자들이 크게 세 개로 칩니다. 인간이 원래 전쟁하게 돼 있어. 또는 그런 그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이제 국가를 지휘하게 되면은 그때 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전쟁 발발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쟁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의 첫 번째 주제는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 어떤 그 요인, 이런 것들은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제 8장에서 이제 인간과 전쟁이라는, 전쟁 원인이라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이제 쭉 정리해 놓고 요약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상당히 그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아, 이거 히틀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독일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후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라크라는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그 스타일이 전쟁하게 생긴 거 아니야? 라고 국가하고 사회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전쟁 연구를 하는 그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아마 그 연구 결과로서는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흔히들 그 이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제국주의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 때문에 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나라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야, 독재정치에서 이제 전쟁의 원인을 찾는 것이죠. 네, 이렇듯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전쟁 연구를 또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전쟁 원인 해가지고 제가 이제 9장에서 그 얘기들을 쭉 했는데 아마 그 장이 길이가 제일 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열대지방에 있는 국가들이 전쟁을 더 잘해, 아니야 추운데 있는 나라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별거를 다 연구합니다. 또 정책결정 과정을 연구하죠. 민주주의 국가들이라도 전쟁할 때는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재나 민주나 전쟁이 날 때는 비슷해, 뭐 이런 이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책결정 과정,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추운 나라, 더운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해가지고 그 국가의 속성에서 전쟁의 이유를 찾는, 그것을 이제 또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한 분야는 국제체제와 전쟁에 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마음이라든가 그 나라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 하는 거 아니겠어? 환경. 즉 국가와 국가들이 사는 국제사회가 국가들로 하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국제체제를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에 제일 센 나라가 하나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들이 그 나라보다 약할 때가 평화로운 거 아니야?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에 영국 여왕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로마가 내가 제일 세니까 세계는 평화가 오는 것인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정치학자들은 아니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을 때, 그 밸런스 오브 파워를 이루고 있을 때가 그때가 평화가 오는 거야. 그 밸런스가 깨지면 전쟁이 나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제체제와 전쟁에 관련된
그런 그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나라가 왜 전쟁이 났을까?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힘이 센 나라가 침략을 한 것인지. 그게 이제 지금까지 최대 다수설인데,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이제 한번 그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뭐 분석을 했다기보다도 기왕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순수하게 국제정치 이론만 다루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 문제, 국가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전쟁을 연구하는 이유가 평화를 위해서만 연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연구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 연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일부러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보는 개론이기 때문에 전략에 관한 얘기를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해가지고 뭐 클라우드 빗지라든가 손절 방법이라든가 뭐 전쟁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기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알아야지 이제 전쟁을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 며칠 전에 B-1B 폭격기 두 대가 동해 바다를 또 날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B-1B 두 대는 어느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지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무기와 전쟁이라는 챕터를 하나 넣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을까? 항공모함은 정말로 무적한 대일까? 또는 무기의 발달과 싸움의 방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무기가 많은 곳에서 전쟁이 많이 날까?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가면 군비 통제 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남한도 무기가 많아서 그래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나는데, 북한도 이만큼 줄이고 우리도 이만큼 줄이면은 그러면 전쟁이 안 나지 않겠느냐? 예, 무기가 많으니까 전쟁이 난다는 그 얘기죠. 그런 것이 다 맞는 얘기냐? 예, 그러면 6.25 때는 지금보다 무기가 훨씬 적지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 지금 북한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60몇 년 전에 6.25 때보다 훨씬 더 양쪽이 많습니다. 근데 전쟁이 몇십 년 동안 안 났거든요. 옛날에 무기 작을 때도 전쟁이 났는데 지금 많은데 왜 안 나니? 라고 우리가 또 거꾸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등등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무기와 전쟁이라는 첩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핵전쟁이라는 것이고 핵폭탄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이 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핵전략이로는 어떻게 개발이 된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로 전쟁 연구에 신경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평화가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던 시절, 그 시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 혼자 세계 챔피언이 되고 세계화 시대가 되고 국제무역의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냉전 시대가 전쟁의 횟수로 보면 지구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강대국이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제 강대국들끼리, 그것이 이제 냉전 시대죠. 바로 이 냉전 시대보다 냉전이 끝난 시대가 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일부를 썼고, 그리고 이제 전쟁 연구의 신경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그래도 확실히 이건 통화의 시대가 된 것 같아. 그것이 다수설입니다. 전쟁은 줄어들고 있으며 인류가 멸망할 일도 없어지고 있다. 냉전 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싸우면 다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뭐 미국과 소련이 전쟁에서 다 죽는다는 얘기는 지금 없어졌죠.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21세기에도 전쟁이 날 수 있어. 심지어는 강대국끼리도 전쟁이 날 수 있지 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콜린 그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 내용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21세기는 또 다른 잔인한 세계가 될 거야. 그런데 그냥 다수설은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 줄어들고 있지. 그리고 최근에 아주 그 유명한 이론이 하나 나왔는데, 그 스티븐 핑커라는 그 미국 학자가 인간 본성에는 그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가 지금 이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싸움할 일이 있어도 옛날처럼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스티븐 핑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의 그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나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또 이제 요약을 했고 그리고 또 놀라운 책 중에 그 이안 모리스라는 학자가 인간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전쟁은 전쟁 때문에 인간 역사가 발전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네, 이렇게 그 전쟁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2019년에 오하이오 대학에 있는 브로멜로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니라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기왕의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그 비판적으로 분석을 한다며 전쟁은 지금도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함으로써 제가 이 책의 그 결론을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면은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그 인터넷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좀 이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 책을 쓰고 오늘 이제 미국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2020년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유난히 미국이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가서 때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선거하는 해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때가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해가 있죠. 국회의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하원의 경우에. 그 해가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해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또 그 해도 많아요. 그리고 선거가 없는 해, 선거가 없는 해들은 전쟁이 선거가 있는 해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책의 그 한 챕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그 국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그 챕터입니다. 그 장이 그 장 속에 제가 그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내 정치와 국제 분쟁,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에 유난히 많았던 미국의 군사 행동이라는 거 조그만 절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얘기를 여긴 뭐 이론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인용함으로써 금년에 혹시 앞으로 이제 일어날 그 일을 한번 뭐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인용했던 것이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저 잡지에 자기 논문이 실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그 이제 인정을 받는 학자다 할 정도로 아주 그 이 논문 쓰기가 어려운 그런 잡지인데 거기 1986년 6월 호에 이제 찰스 오스트롬이라는 미시간 대학 교수입니다.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지금 현재도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엘 잡이라는 그 두 학자가 이제 쓴 논문인데 그 논문 제목이 The President and the Political Use of Force 대통령과 군사력의 정치적 사용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을 이제 제가 여기 소개했고 그 논문에 비추어서 2020년은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그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 그 학자들 보지만은 지금 뭐 다 나이가 이제 그 원로 교수들이 됐는데 이분들이 둘 다 그 인디애나 대학의 그 박사 학위를 같이 받았던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잡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에 있는 대학 교수로 다 있는 분이에요. 원래 이제 이 논문을 썼을 때는 한 사람은 미시간 스테이트, 한 사람은 미네소타에 이제 있었는데 이 교수들이 전제를 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그 다음번 선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다음번 선거를 인식해서 대중적인 지지도를 올려야 됩니다. 뭐 대중적인 지지도가 올라가야지 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는 건 뭐 상식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놀랍게도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대중적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대해서 허약하면 국민들이 아유 뭐 그러면서 그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정책을 취하면 대중적 지지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오스트롬하고 사이먼이 두 교수가 냉전 시대는 뭐 이제 89년에 끝났지만 이 논문이 나온 것은 86년입니다. 그 1945년서부터 한 40여 년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미국의 축적이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도가 평균 4 내지 5%가 오르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할 때는 그 정도 올라갔는데 소련과 타협을 한다든가 유화 정책을 한다든가 어떤 합의를 이유로 내릴 때는 평균 2% 정도 지지율이 하락하더라.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그 묘한 국민들의 이제 정치에 관한 태도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가 특히 선거전이 중반 이후에 도달했을 경우 적대적인 국가들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국가하고 평화적인 협정을 이뤄내면 지지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이 대입을 해본다면 금년 가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평화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 스트로 탈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트로 탈봇이라는 사람은 저널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성의 차관도 지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때 차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어려운 시기는 더욱 어려운 시기를 추구한다. Hard times breed hard times.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전쟁을 또는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더 어려운 시기를 왕왕 만들어낸다라는 미국 외교 정책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려운 시기는 더욱 어려운 시기를 창출한다. 그 말을 뭐 거의 또 이론화시킨 학자가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시는데 이분도 뭐 아주 유명한 그 브루스 로세이라는 그 미국 예일대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국제분쟁을 야기하는 정책들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냈는데 미국이 어디 가서 싸우러 갈 때 그 싸우러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경제적인 난관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분쟁을 야기하는 정책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한 정치 지도자들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경제가 나쁘다 하면은 군사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발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가 군사력이 많고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거는 오히려 간접적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은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한 지도자들의 대외 정책이 폭력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국제정치학의 그 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6년 중 13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16번 중에서 13번에 미국이 폭격을 하거나 뭐 큰 전쟁은 아닐지라도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81%.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17년 중에 13번, 그것도 뭐 적지 않죠. 76%. 그리고 선거가 없었던 해 35년 중 22번, 63%. 그러니까 미국은 뭐 엄청나게 군사 개입을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거의 81% 확률로 국제 분쟁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거, 경기 불황, 그리고 무력 분쟁의 개입 정도는 명백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변수 때문에 미국이 폭격을 한다든가 군사적인 행동을 대통령 선거하는 데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브루스 러셀 교수는 경제적인 불경기 상황이 모든 국가에게 똑같은 유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제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면서 강대국인 나라는 경제가 나쁜데 전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가 나쁠 때 전쟁을 안 합니다. 언제 독재 국가는 전쟁을 하냐면은 경제가 좋아질 때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금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중국은 경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발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봐야 맞고 미국은 민주국가인데 경제가 금년에 지금 나쁘니까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의 위축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태도와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쭉 연구해서 밝히는 사실입니다. 로세 교수의 발견은 대단히 흥미있는 그리고 이론적 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재국가의 경우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국민에게 미안해할 지도자는 별로 없다. 그렇죠. 독재국가는 경제가 나빠도 국민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경우 경제 때문에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전쟁을 할 필요도 없다. 왜? 선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러셀 교수가 강조하는 것처럼 독재국가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독재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다이나믹스는 그 나라가 가능한 한 국제 분쟁을 피하도록 만든다. 그렇죠. 경제가 나쁠 때에는 전쟁은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외적으로 공격적이 되며 독재국가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성장기에 들어섰을 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 국제정치학의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한번 그 지금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물론 그 이론은 실제 사례에서 이제 전부 다 찾아낸 겁니다. 그 실제 사례를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평화적인 지도자는 북한 문제에 대해 나약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는 북방이 약한 사람으로 이제 오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 선거에 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것이 이제 카터 대통령 때 얘기인데 카터 대통령은 조금 좀 평화주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해군사관학교 출신에 원자력 잠수함을 탔던 뭐 그 워리어죠, 워리어. 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얌전하고 이제 평화주의적이고 화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 및 이로 인해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때 카터 대통령의 국내 문제 담당 그 수석 자문이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실 거예요. 그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가 그 카터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보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터 대통령이 그 연설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한 적국인 OPEC, 뭐 석유 수출국 기구를 OPEC이라고 그러죠. OPEC을 분명한 적국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목이 마치 그 담장 위에 올려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OPEC가 지금 칼을 들고 우리 목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연설이 격정적인 연설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1980년 1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년 대통령 연설 있죠. 연두 연설인데 거기서 연설을 한 그 내용이 엄청나게 그 호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연설문을 우리가 그냥 카터 닥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터 닥트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제일 결정적인 문장인데 그 마지막 문장은 브레젠스키라는 그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써준 겁니다. 그 보좌관이 써준 그 얘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1월 달에 한 얘기예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안에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그때 이제 소련이 중동으로 이제 개입하려고 했죠.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 같은 공격은 군사력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격퇴할 것입니다. 어떤 외부 세력이라도 중동의 통제력을 장악하려는 모든 노력은 미국의 심각한 국가 이익에 대한 공격이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군사력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격퇴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석달 있다가 사실 미국이 그때 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던 그 미국 대사관이 이란 사람들한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십 명의 그 대사관 직원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 포로를 구출하는 군사작전을 1980년 4월 24일 개시를 했죠. 이때 만약 이 군사작전이 성공했으면 카터는 그의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정말 형편없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전 미국이 엉터리 군화라는 미국의 군사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노출하고 그리고 그해 연말에 카터 대통령은 뭐 레이건 대통령한테 거의 뭐 참패를 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이 경제가 나쁠 때 카터 때 그때가 79년이 경제가 아주 나쁠 때입니다. 그래서 좀 모종의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고 그리고 카터 덕트리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그 정책은 이제 일단 실패를 했지만은 군사력을 사용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례가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년의 대통령인데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러시아 스캔들, 그것이 뭐 비록 이제 다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됐지만은 당선되는 그날부터 정통성 여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임기 시작하고서 거의 3년이 지난 2020년 2월 5일 미국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거의 3년 동안 이제 애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자기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당히 그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얘기할 때 뭐 이럴 때 항상 그런 말을 했죠. 지금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이라면은 북한과 전쟁을 했을 텐데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환경이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 오스트롬 앤 잡 그 두 학자가 한 얘기 그리고 스트로브 탈벗이 한 얘기, 어려운 시대는 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 그리고 브루스 월셋이 한 것처럼 경제적인 난관은 군사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그 미국의 선거가 있는 해에 나타나는 그 몇 가지 현상이 혹시 트럼프로 하여금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대단히 강하게 드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언제 하락하느냐. 경제적으로 불황기에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기에 하락을 하고 그리고 적에 대해서 말랑말랑하게 보일 때 하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외적인 말썽거리가 생기면 이거는 아주 호재가 되는 겁니다. 아주 호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 간단한 공식을 써본다면 경제 불황에다가 대외적인 말썽거리가 생겼을 때 간단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지금 경제 불황이 지난 3년 동안은 아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트럼프가 쌓아놓은 국민탑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실업자가 4천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 경제 발전 정도가 마이너스 5-6%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해 지금 늦은 봄 초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말씀거리가 생기면 강경정책으로 간다 그러는데 지금 대외적 말씀거리가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중국이 대외적 말씀거리가 되고 그리고 북한이 대외적인 말씀거리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말씀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라든가 또 북한이 갑자기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을 개발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공식에다가 뜯게 맞춰보면 경제 불황 더하기 대외적 말씀거리는 공격적인 정책을 야기한다. 트럼프가 지금 그쪽으로 몰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선거가 없는 해보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보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국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가운데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지 못한 8번의 경우 중 7번, 그러니까 대통령이 4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호황을 누리지 못한 8번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번에 걸쳐서 미국은 국제 분쟁에 개입했다. 혹시 2020년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거 아닐까? 선거가 없었던 해 18년 중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한 경우는 9번, 그래서 50%,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경제가 나빴던 때는 87.5%. 네. 이것이 지금 2020년에 혹시 2020년 여름, 늦은 여름, 가을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경제적인 불황이 선행된 경우가 아닐지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미국은 국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근데 금년은 어떻습니까? 경제 발전이 정말 잘 되다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경제 발전이 거의 엉망이 된 해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오해하시는 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약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바이든이 중국을 더 잘 다룰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네,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부 중국에 대해서 초강경 정책을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금년 여름, 가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제가 이 책을 이제 뭐 책이 최근에 나와서 소개하면서 그 책에 나온 미국은 언제 전쟁을 하는가, 언제
군사행동을 하는 확률이 높은가라는 뭐 이제 이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이론화시킨 그것을 적용해 보니까 금년도 만만치 않은 해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제가 이제 제 그 전쟁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소개할 겸 그 책에 나오는 국가들은 언제 어떻게 전쟁하느냐 중에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그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있는 해는 유난히 국제 분쟁이 많았는데 특히 경제가 나쁠 때도 그랬고 또 그리고 특히 말썽꾸러기가 눈에 확실히 보였을 때 그랬다. 그런 조건들이 금년에 다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가 낮은 나라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이 왔는데 앞으로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나라 회복하지 못할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은 식량도 모자르고 그리고 에너지도 모자른 나라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부터 하루에 10달러를 못 쓰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최하로 나온 나라가 부룬디인데 1년 동안에 534달러, 하루에 1달러 46센트, 그러니까 하루에 1756원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북한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냥 자료가 없는 나라예요. 자료가 없는 거로 돼가지고 북한은 아예 뭐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174개국을 쭉 이 국민들이 하루에 얼마씩 쓰고 살았느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34등, 그리고 중국은 106등, 인도 121등, 미국 2등, 홍콩 1등, 그 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나라로 치면은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 제가 이제 그 중국 문제를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중 관계가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되려고 저렇게 중국을 못 살게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5월 20일 날 저 대만에 그 차이잉원 총통이 그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거 대비 이제 카메라 달아줘요. 구밤? 예? 구밤? 예. 알겠어. 차 언제 찾아가면 돼요? 저 1시죠? 나 최대한 빨리 해서 전화 드릴게. 아, 오늘 찾아간다고요? 응. 아, 그럼 더 좋고. 며칠 걸릴 줄 알았죠? 아, 그 다음날 찾아가라며요. 맡겨놓고. 내가 언제 그랬죠? 토요일날 맡겨놨을 때 그랬겠지. 아, 토요일날 맡겨놨을 때?